현재 두산에서 생산하는 가장 작은 17Z 다시 8구라는 모델인데요. 실제 중량은 약 1.9톤 정도 됩니다. 이 장비는 트랙을 좁혔다 넓혔다 할 수 있는 가변 트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트랙을 좁혔다 넓혔다 할 수 있는데요. 트랙을 좁혔을 때 전폭은 950mm로 1m 이내에 좁은 곳 통과가 가능하고, 트랙을 넓혔을 때 전폭은 1360mm로 중량물 분양이나 굴착 작업을 할 때 더욱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장비는 후단선의 반경이 10mm인 후선의 부착기입니다.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선회를 할 수 있습니다. 카운터웨이트 중량이 200g 고무 중량 카운터웨이트가 기본 장착되어 있어 보조 웨이트 없이도 훨씬 더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스윙 기능을 활용해서 더욱더 좁은 공간에서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고요. 좌로는 45도, 우로는 70도 각도로 꺾이게 됩니다. 그리고 이곳에 보시면 LED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이 LED 램프를 활용하여 훨씬 더 밝은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. 홈 실린더 가드, 그리고 암 실린더 가드, 그리고 버킷 실린더 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실린더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이번 미션은 1m 좁은 곳 통과하기입니다. 도전! 이곳을 GX17Z 다시 다이브 장비로 통과해보겠습니다. 이번 미션은 500kg 중량물을 들고 한 바퀴 스윙하기입니다. 도전! 이번 미션은 캐노피를 탈거해서 낮은 공간 통과하기입니다. 도전! 이 자가 2m 높이인데요. 과감하게 한 칸 더 접어서 이 정도 높이를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션 성공! 이번 미션은 붐스윙 기능을 활용하여 라바콘과 하이파이브 하기입니다. 각각의 라바콘과 하이파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미션은 이 좁은 공간에서 벽에 앞뒤 치고 2회 선회 하기입니다. 도전! 구독과 좋아요!